개그맨 이정수 아내 연진 부인 나이 차이 직업 스토리. 이정수는 2002년 KBS 공채 17기로 데뷔했습니다. 그는 개그 콘서트 우격 다짐이란 코너에서 내가 누구게? 분위기 다운되면 돌아온다 등의 유행어로 많은 인기를 모은 바 있죠. 이후 연극과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에 매진했고 최근에는 토크 콘서트와 다수의 행사에 강연자와 진행자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정수는 아내 연진 씨와 지난 2013년 10월 5일 결혼해 딸 1인의 양을 얻었다. 개그맨 이정수의 아내 직업은 광고 스타일리스트입니다. 두 사람은 SBS 동물농장 작가의 소개로 처음 만나 약 4년 열애 끝에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죠. 원래 이정수 부인분과 만나다가 한번 헤어진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뒤에 연진,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그 만남을 정리하고 다시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결혼까지 골인하게 된 것입니다. 개그맨 출신 방송 연예인 이정수 나이 1979년 11월 18일 생. 이정수의 아내 나이 1983년 생으로 나이 차이는 4살이 납니다. 이정수 자녀 아이 사진을 SNS를 통해 자주 공개했죠. 그는 블로그를 통해 결혼과 육아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내며 SNS 상에서 결혼하고 싶은 남자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그는 육아에 있어서도 베테랑입니다. 아침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이의 아침 세수와 목욕까지 도맡아 한다고 하니 정말 바쁜 와중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정수 딸 예린 양과 화보를 찍은 모습, 화목한 가정을 이어나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